네. 어떤 거부터 할까? 아구창?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내용은 캔디다증에 대한 내용이에요. 캔디다증은 한국말로 아구창이라고 하는데, 아구창.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구창 아니에요. 궁창할 때 창과 그 한자말이 같은데, 아구에 생기는 어떤 질환이라는 의미의 아구창인 거고, 근데 그 아구창에 대한 그 아구창이 이 아구창을 날려버린다고 하면은 백태김 너의 입을 날려버린다라는 의미인가? 이뭔 개소리야? 그래서 보통 이러한 이 칸디다증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곰팡이 감염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아구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백태가 낀다라고 해서 입 안에 하얗게 백태가 끼는 것처럼 보이는 듯한 그 증상을 받고 있는데, 입냄새를 맡아보면 특유의 약간 그 효모 냄새가 나타나요. 보통 그렇게 되면 대부분 아구창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구창, 보통 캔디다증은 말 그대로 캔디다균에 의한 감염이에요. 캔디다균은 곰팡이류라고 하는데, 입 안에 그 곰팡이가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보통 캔디다증을 유발하는 원인균은 캔디다 알비텐스나 뭐 캔디다 트로피칼리스, 이러한 균들이 있고요. 이러한 캔디다증은 정상 면역 상태에서는 잘 생기진 않거든요. 대부분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나 아니면 기타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게 하는 1차적인 질환이 있고, 이러한 1차적인 질환 때문에 이러한 캔디다증이 발생되는 약간 2차 감염 느낌의 질환이에요. 그리고 보통 노인들이 틀니를 꼈을 때 틀니 안쪽에 이렇게 그 캔디다 감염이 생기는 경우들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강 캔디다증은 노인층이나 아니면 면역 기능이 정상적으로 성숙이 되지 않는 유아기 때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영유아가 입 안에 뭔가 하얗게 백태가 껴서 왔다 이러면은 대부분 그 캔디다증인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균 감염, 곰팡이 감염이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 입에 이런 캔디다증이 생겼을 때 이거 수유를 하게 된다 그러면 엄마의 유두 부분에 캔디다증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캔디다증은 어떻게 진단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보통 캔디다증은 입 안쪽에 구강점막을 살살 긁어서 이쪽에 캔디다균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알 수가 있고, 이래도 안 된다 그러면 조직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돼요. 구강 캔디다증은 항진균제를 가글을 하면은 확실히 좋아질 수가 있고, 이래도 안 된다 이러면 먹는 항진균제를 쓰는 게 좋고요. 근데 확실하게 아셔야 될게 캔디다증은 항진균제에서도 여러 가지 항진균제가 있는데, 캔디다증에 반응이 있는 항진균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맞춰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뭐 곰팡이약, 무좀약 아무거나 쓰다 보면은 캔디다증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꼭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 그리고 약간 그 연세가 좀 있으신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 캔디다증이 정말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니 때문에 생기는 캔디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틀니를 잘 세척을 하고 사염소산 나트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안쪽에 담가놔서 이러한 캔디다증을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치아 아닌가? 차예요, 차아. 치아염소산 나트륨이 아니라 차염소산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구강 캔디다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거 병에 안 걸려야 돼요. 웬만해서는 이러한 구강 캔디다증은 잘 생기지는 않고, 혹시나 구강 캔디다증이 생겼다 이러면 다른 질환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구강 캔디다증은 치과를 가나요, 피부과를 가나요? 뭐 치과를 가셔도 좋고요, 이비인후과를 가셔도 좋고, 피부과를 가셔도 좋아요. 그래서 뭔가가 입안에 백태가 꼈는데 구강 점막 요볼 안쪽이나 뭐 요쪽 피부까지 나왔다 이러면은 뭐 그냥 피부과 오셔도 되시고, 이비인후과 가셔도 되시고, 그냥 아무 데나 가까운 병원에 가셔도 되실 것 같아요. 여러 곰팡이 질환을 일으키는 곰팡이들이 점차 약진해서 갖게 되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최근에 태균뿐만 아니라 진균, 곰팡이류도 이러한 약제 내성이 생겼다는 보고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항생제에 대한 내성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항진균제에 대한 내성도 조금씩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것도 역시 항진균제에 대한 약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뭔가 곰팡이가 감염이 된것 같다 이러면 지체 없이 병원에 오시면
그거에 균주에 맞는 치료제를 처방을 해드릴게요. 천식이 있는데 흡입기 사용하는데 구강 칸이라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흡입기를 지속적으로 쓰다 보면 이것 때문에 그 안쪽에 캔디다균이 증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선 흡입기를 다른 걸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고, 교체를 못한다 이러면 약국에서 그 흡입하는 그쪽 부분에 여러 가지 그 소독약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차염소산 나트륨이나 뭐 기타 다른 그 세척제를 깨끗하게 잘 사용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네요. 구독, 좋아요. 네, 전 이런 거 별로 연연해 하진 않아요. 진짜 안 누르면 어떡하지?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러한 구강 캔디다증도 치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안쪽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근처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